자, 우리 수동태를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니다. 그러면은요, 주로 좀 판에 박힌 듯한 그런 공식에 자꾸 대입을 하는데요. 뭐 나쁘다는 것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이렇게 십자를 긋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사를 be 플러스 pp형으로 고치는데, be 플러스 pp형은 현재일 때는 mre를 쓰고, 과거일 때는 was나 were.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고, 그렇게 공식으로 외우는 거는 이거는 초보 단계에서 이렇게, 그냥 뭐 수동적으로, 어쨌든 사람들이 자꾸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안 하면은 그래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고, 이제는 더 이상 뭐랄까, 작문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그 토익이나 뭐 아니면은 탭스 이런 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고 좀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동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했었을 때 수동태는 바로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데 주어가 어떻다? 당한다. 그 주어와 동사의 관계, 당한다 또는 주어가 영향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태면은 반대로 주어가 한다. 그다음에 주어가 영향을 준다. 그죠? 나온 그 뒤에 나오는 대상한테. 근데 수동은 그 반대의 뜻. 그렇게 되고요. 자, 능동태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화살표를 눈여겨 한번 보세요. 자, a dog bites me. 강아지가 나를 문다. 이때 강아지가 나를 물어요.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이렇게 할 때. 자, 능동인 줄 아는 방법은 나중에는 이제 형태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능동인 줄 아는 방법은 해석을 해보면 강아지가 나를 누구를 그 대상이 뒤에 나오고 그죠? 그 대상을 나오는데 행위가 그 뒤에 나오는 대상에게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주어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대상을 향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화살표가 어디로 갑니까? 주어 쪽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가죠. 주어 쪽에서 출발해서 행위가 바깥쪽으로 튀어나갑니다. 바이트, 누구를 향해 묻습니까? 나를 향해 묻는 것이니까. 그죠? 아시겠죠? 능동은 주어 쪽에서 그 뒤에 나오는 대상 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를 안쪽이라고 표현하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중에는 동사만 보고도 이게 능동형인지 수동형인지 알수 있도록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요. Right now, Sarah is writing a letter. 세라가 writing a letter 주어가 합니까? 하면은 어떻다? 능동형이다. 그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일단 써줬고요. 세 번째, many tourists have visited the castle.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은 우리 have pp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런 개념들이 또 친숙하지 않은 분들 있어요. 요거는요, have plus pp는 바로 능동형입니다. 동사의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have visited의 동사 원형은 visit이라는 visit가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형을 살려서 동사와 그 뒤에 목적어만 하면은 visit the castle인데 누가 visit the castle 해요? tourist가 visit the castle 하는데 현재형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걸 현재 완료로 만들면 have plus visited 이렇게 해서 그냥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는 그 뭐라 할까 과거 시제 어미 쌍시옷 그렇게만 들어가지 그 시점만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지 능동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시제만 이렇게 올라가지 그죠? 쌍시옷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다? 이걸 수동으로 하면은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인데 바로 수동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제별로 이렇게 주어가 하는지, 주어가 당하는지, 주어가 했는지, 주어가 당했는지, 주어가 당할 것인지, 주어가 당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쫙쫙쫙 쫙쫙쫙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have plus pp는 형태만 봐도 알수 있어야 돼요. have plus pp는 바로 뭐다? 주어가 한다. 근데 이제 시제 어떻게 해석합니까? have plus pp는 뭐뭐 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주어가 능동적인 의미를 넣어서 주어가 뭐뭐 했다. 그래서 어떻다? Many tourists have visited that castle 이런 식으로 능동적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